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와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단호 언니 제시예요. 제가 20kg 감량하면서 했던 습관 성형,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습관과 관련된 질문 지난번에 댓글로 받았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폭식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 습관을 어떻게 저는 고쳤었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저도 이제 살이 급격하게 쪘을 때 폭식하는 습관이 생겨서 애를 많이 먹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 또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같이 공감 댓글을 달아주셔서 오늘은 혼자 있을 때 폭식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폭식 습관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식을 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폭식을 자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혼자 있을 때 폭식을 하는 거는 진짜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순간만큼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이성을 잃고 막 그냥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폭식을 폭탄으로 비유를 하고 폭식을 해결하는 거를 이 폭탄 제거반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폭식을 유발하는 폭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폭탄은 바로 이제 감정적인 폭탄이에요. 외로움이나 우울한 감정,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이 감정을 털어내고 싶어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자취를 갑자기 시작했다거나 갑자기 혼자가 되었거나 이렇게 좀 우울하거나 외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많이 발생을 해요. 이 케이스에는 저도 해당이 됐어요. 왜냐면 막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되게 외롭고 힘든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었기 때문에 저도 이 케이스에 포함이 돼요. 이 케이스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뇌가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나한테 즉각적으로 단기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막 찾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케이스는 단기적으로는 음식으로부터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음식을 다 먹고 난 직후에는 곧바로 후회감이 몰려오죠. 그 후회감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음식을 먹는 걸로 푸는 걸로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폭탄은요, 트라우마 폭탄이에요. 이거는 어렸을 때 나랑 가까운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형제자매나 아니면 친한 친구로부터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걸 지적을 받아서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너 그만 먹어, 너 살쪄 라든지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번 당하게 되면, 특히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서 내가 타인 앞에서 음식을 많이 먹는 행위는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행위라는 걸로 이제 머릿속에 이제 박혀버린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남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되게 조금 먹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조금 먹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적게 먹고 본인도 별로 불만족스럽게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는 마음 편하게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많이 많이 먹는 그런 케이스예요. 세 번째 폭탄은 다이어트 강박 폭탄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체중을 빨리 줄여야겠다는 압박감 때문에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계속 참고 하다가 이 욕구가 결국에는 응축되다가 못해서 정말 폭탄으로 빵 터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먹으면 안 돼 라는 어떤 의식적인 마음과 내 몸이 에너지를 갈망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폭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폭탄의 공통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바로 심리적으로 뭔가 불만족한 상태, 그리고 욕구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성으로 폭식이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폭탄 제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거는 스트레스는 절대로 음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음식이나 음주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내 마음의 힘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짐을 내려놓게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상황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폭식 폭탄을 제거하는 제거반이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이 폭탄을 자극시키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폭식하는 습관을 없앨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폭식 폭탄 제거 미션 첫 번째, 내 마음속의 심리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봐 보는 거예요. 괜히 혼자 있을 때 음식이 땡긴다거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 막 뭐가 먹고 싶을 때는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방금 그 음식이 왜 먹고 싶었지? 라고 한번 역산을 해서 상황을 돌아가 보는 훈련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방금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어. 나 배가 그렇게 고픈 것도 아니었는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다? 왜 먹고 싶었지? 되게 짜증나고 답답해서 짜고 맵고 자극적인 게 먹고 싶었어. 나 근데 왜 짜증이 나고 답답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몇 분 전에 엄마랑 싸웠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어. 왜 싸웠지? 왜 싸웠냐면 엄마가 나한테 이런 이런 말을 했는데 내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싸웠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내 감정이 이랬고 이런 기분이 들었고 아까의 그 대화를 후회하고 나는 엄마가 좀 더 이렇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되돌아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 음식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근데 감정 들여다보기를 처음 하실 때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정 들여다보기 초보분들에게 권하는 팁은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를 준비를 해서 감정 지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 역산의 과정을 종이에다가 쭉 써내려가 보는 거죠. 내가 방금 어떤 음식을 폭식하기 직전까지 갔었다? 그 음식을 왜 먹고 싶었지? 이런 감정이 들었어. 이 감정은 왜 들었지?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다른 행동을 해서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야겠다 라고 이제 한번 훈련을 해보시는 거죠. 두 번째 폭식폭탄 제거 미션 트라우마를 남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음식을 먹는 게 불편하고 깨작깨작 먹는 경우에는 차라리 나랑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한테 나 어렸을 때 좀 이런 경험이 있어서 밥을 좀 많이 깨작깨작 먹는 것 같아 라고 아예 오픈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트라우마는요 내가 입 밖으로 그걸 말할 수 있을 때는 더 이상 그게 트라우마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나의 치부, 창피함, 나의 어떤 감정들이 내 입 밖으로 나오고 그게 구체화되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 트라우마가 나를 억누르는, 억제하는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식사 자리를 더 자주 많이 가지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압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같이 먹는 대상이 나를 트라우마가 생기게 했던 사람이면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엄마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서 뭐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아직까지도 그게 사실은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감정과 상황을 공유하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도 내 주변에 누군가가 뭐 직장 상사라든지 친구라든지 너 그만 좀 먹어 살쪄 너 걱정되지도 않아? 너 건강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정중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건강을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라고 이제 정당화를 하고 합리화를 하지만 내 건강보다 지금 내 마음에 더 상처를 많이 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절대 잘 바뀌지 않아요. 마지막 폭식폭탄 제거 미션 세 번째는요. 혼자 집에 있을 때 깨작깨작 먹지 않도록 집에 아예 뭔가를 사두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뭐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심심해서 먹다 보니까 집에서 진짜 내가 많이 먹게 되더라. 이거는 막 이성을 잃고 폭식을 한다기보다는 심심해서, 무료해서 계속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을 열어보고 음식을 먹는 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는 방법이에요. 집에 아예 군것질거리를 사두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선물이나 이렇게 들어와도 바로바로 그냥 나눠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처분을 해버리시거나 그게 쩡 힘들다. 진짜 나는 그거는
도전이 안 되겠어요, 단호 언니. 그러면 조금 내가 건강하게, 건강한 버전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더 많이 사놓는 거예요. 오이, 당근 같은 걸로 채소 스틱 만들어 놓고 심심할 때, 이 땡길 때 그런 거 드셔도 되고요. 방울토마토도 괜찮고요. 뭐 내가 빵순이다. 그러면 단백질 팬케이크 같은 거 좀 사놓고 진짜 배고플 때 그런 거 만들어 드세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폭식이라는 폭탄이 왜 생겨나는지, 그리고 이 폭탄을 어떻게 안전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얘기한 원인이나 해결 방법이 폭식의 모든 해결책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답답함이 조금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고민이나 팁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받기도 해주시면 더 좋은 다이어트 정보,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그럼 안녕!